이야기 들어본 적 있는가? 보름달이 뜨는 날 밤, 어김없이 그자가 나타난다 하네.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흡혈귀라고? 그냥 흡혈귀가 아니라 착한 흡혈귀. 오늘 진짜 밤선비님이 있다고 믿어? 믿다니까. 언젠간 그분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? 왕의 여인을 탐하는 흡혈요괴. 어떤가 나의 세 번째 원문 소설이. 음란 선생께서 쓰시는 글 오죽하겠습니까? 사형의 필명인 음란 선생이 아깝지 않을 폐서가 될 듯합니다만. 폐서. 미야옹. 자, 이리 너를 안 거냐? 응? 오라버니. 입을 맞추더냐? 더한 것을 했습니다. 이만가 쉬셔요. 명희야! 은혜한다, 명희야! 시신의 목에 이빨에 물린 상처가 있었사옵니다. 이 사책을 쓰신 연유가 무엇이옵니까? 정말 붕의 흡혈 요괴가 사는 것이옵니까? 주상전하, 납시어사옵니다. 난 버틸 힘이 없다. 그자가 널 선택하였기에 넌 왕이 될 것이다. 요괴를 섬기는 왕이 어찌 사람이 희망인 세상을 만들겠는가? 나를 도울 뿐이네. 귀를 없앨 비책은 어디 있습니까? 제 목숨을 걸고 반드시 저하를 지킬 것이옵니다. 귀, 그자를 없앨 비책은 내 비망록에 상세히 적어두었네. 날 죽일 수 있는 비책 따위 세상에 존재치 아니한다. 여지된 일이오. 그대는 내 힘을 이어받아 귀하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흡혈귀가 될 것이야. 세자 저하께서 역모를 깨우였다고 누가 믿겠는가? 진짜. 오라버니. 이제 너는 저 여인의 피를 먹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. 부디 명예야! 살려주세요. 살면서 뜻을 이루세요. 조선 최고의 파격적이고 음란 지장, 음란 서생의 부자의 정연 세자 저하의 필명이 음란 서생이었고, 음란 서생이 쓴 부자 역의 주인공 효율이 정연 세자 저하의 아명이었다. 조가 너 알면서 그 서책 판 거야? 음란 서생 승하하신 사동 세자 저하의 얘기라며. 차라리 소손을 폐위시켜 주시옵소서. 소손의 존재 자체가 전하께 누가 됨을 소손 모르지 않사옵니다. 네 정녕 이 할애비가 걱정이 되나. 네가 죽어버리면 되겠구나. 저자는 10년 전 내가 죽인 사동세자다. 비망록에 쓰인 비책은 정연세자를 죽일 때 내가 모두 없앴다. 아니, 내가 비책을 찾았다. 그런데 이 음란서생이 그 일들을 아는 것 같단 말이지. 계획을 서둘러야겠다. 세손에게 음란서생을 잡아들이라 명하시오. 귀보단 내가 먼저 음란서생을 찾아야 한다. 당분간 내 개인 체계로 정연세자 비망록을 찾아주었으면 한다. 아저씨! 아, 뭐 여기 없는 서책은 뭐 조선판도 어디 가도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. 정말 연장소설 속의 주인공 같습니다. 언제부터 남장을 하고 다닌 것이냐? 여자로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. 힘들진? 아니야, 아니야. 힘들긴요. 책회의라면 돈도 벌 수 있고 또 서책도 마음껏 읽고요. 혹여 그 아이를 마음에 두고 계신 것입니까? 저는 나리를 위해서 제 목숨도 던질 수 있습니다. 내 아니보다 목숨보다 정연세자저의 비망록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 하지 않았더냐? 그래야 귀 그자를 없앨 수 있으니까. 너를 명이라 부르는 사내가 나타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앞에 데려와야 할 것이다. 120년 동안 도대체 뭐하라고 다니는 거냐? 고통스럽지만 내 버텨낼 것이다. 그래야 이 금수 같은 삶을 끝낼 수 있을 테니까. 성렬!
면모하는 이의 피를 가장 갈망하고 언제라도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는 금수, 그게 바로 나다.